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 드론이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왔는데요. 크라스니 스톱 pošli i hned dítě stop jistě se už nudí stop jízdenka ach 0280 stop otec stop 집이 지어지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소녀는 이제 할머니와 헤어져야만 했죠. 집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걸어가는 동안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두려워하는 소녀에게 우산을 내밀어주고 소녀가 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너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요. 소녀가 용감하게 나무다리를 건넌 걸 기념해 사진도 찍어주셨죠. 드디어 비행기가 많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녀가 좋아하는 빨간 공을 가지고 놀다가 어딘가에 걸리자 할머니는 우산 위로 공을 꺼내주셨는데요. 소녀가 철근으로 만들어진 뾰족탑을 바라보자 철판을 때려 신기한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했죠. 할머니와 함께 철기둥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빨간 공으로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녀가 어두컴컴한 3번 입구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자 할머니는 예전에 나무로 된 통에서 놀았던 사진을 보여주시며 3번 입구도 그것과 똑같다고 안심시켜 주셨는데요. 매표소에 도착하자 소녀는 떠나기 싫다고 할머니에게 매달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유리 캡슐로 만들어진 드론이 기계가 연주해 만든 음악 소리를 계속 들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소녀는 그 음악 소리에 어쩐지 마음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드론은 계속 음악 소리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소녀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는데요. 대신 소녀는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을 꺼내보았죠. 소녀의 주변으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드론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앞불사 소녀가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사진첩을 드론에 두고 내려버렸죠. 소녀는 사진첩을 찾으려고 죽을둥 살둥 달려보았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빨간 공까지 놓쳐버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진첩을 포기해야만 했죠. 소녀는 기계들이 이끄는 대로 유리관에 올라탔습니다. 수많은 드론들이 이런저런 물건들을 실어 나르느라 바쁘게 날아다녔는데요. 밑으론 검은 관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죠. 이윽고 소녀의 앞에 거대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소녀가 드디어 집에 도착한 건데요. 새로운 집은 아빠의 편지에 적힌 대로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새로운 집에서 최첨단의 아름다운 기계들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빨간 공이었죠. 집안을 둘러보던 소녀는 우주복을 입은 채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아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아빠 대신 우주복에 안겨 아빠의 냄새를 맡아보았는데요. 그때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띄었죠. To je tvoje maminka, miláčku. Spěšná zásilka na měsíc. 어둠 속에서 차가운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Vítám tě, miláčku. Jsem tvoje babička a budu tě opatrovat. Maminka je na geologickém průzkumu v galaxii. Návrat čtvrtý světelný den, čtvrtý světelný měsíc. 소녀는 처음 보는 로봇이 무서워 뒷걸음질 쳤는데요. Ne boj se, miláčku, říkej mi babičko. 할머니 로봇이라니 신기하긴 했죠. Kuk, miláčku, babička ti zaspívá. Babička tě má ráda.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할머니 로봇에 적응되지가 않았습니다. Budeme si spolu hrát. Zdravém těle, zdravý duch. 할머니 로봇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하더니 소녀가 아끼는 빨간 공을 튕기기 시작했는데요. Chytej! Proč nechytáš, miláčku? Rychlej, čas jsou peníze, rychlej, čas jsou peníze. 하지만 너무 빨라서 소녀는 도저히 공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할머니 로봇이 찬 공이 창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빨간 공을 잃어버렸는데요.
nahýbati se s okem přísně zakázáno. 슬프고 화가 난 소녀는 할머니 로봇으로부터 도망쳤죠. 이제 마지막 남은 보물인 할머니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Si? 그리고는 할머니 로봇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었는데요. Svičíme! Svičme stále! Svičme stále! Svičme stále! Svičme stále! 그런데 할머니 로봇은 소녀에게서 사진을 빼앗아 갔죠. 허니 mnie, miláčku, 허니 mnie, tohle veselé. 그리고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소녀를 골탕 먹였습니다. A teď něco jiného. Ruk odvaze. Šplhej, miláčku. 게다가 사진을 높은 사다리 위에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소녀는 무서웠지만 소중한 사진을 찾기 위해 사다리를 기어 올라갔죠. 그런데 소녀가 사진을 손에 넣으려는 찰나 할머니 로봇이 다시 사진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To je veselé, viď, miláčku. A teď v zdravém těle zdravý duch. 그러더니 로봇이 소녀를 태우고 마구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소녀를 태운 로봇은 가차 없이 빙글빙글 돌았죠. Čistota půl zdraví. Očistí se šatičky, vyleští se botičky, učeše se hlavička, umije se ručička. 그러고 나선 기계들이 소녀를 데려다 세척했습니다. Budu ti povídat pohádku. Seď rovně. 그 뒤론 할머니 로봇이 들려주는 동화를 들어야만 했는데요. Brok, flok a chlup v zimě a neb kdo byl nejchytřejší. 소녀는 잠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얘기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죠. Žili si veselé tři malí přátelé. 그래도 브록, 플록, 클룹의 얘기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Zima, zima, mraz, štípe, kouše nás. Přiložíme kabátek, ohřeje se panáček. 그런데 추위가 다가오자 그들이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친구를 네 조각으로 잘라 불에 태워버렸죠. Už nemáme polínka, bude zima, zimu. Rozsežem tě paličko, aby bylo teplíčko. Brok si teplo pochvaluje. 하지만 불은 더 큰 불꽃을 원했고 브록마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소녀는 이 끔찍한 동화를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도망쳤는데요. 그러나 할머니 로봇은 도망치는 소녀를 쫓아다니며 계속 동화를 들려주었죠. 미라츠쿠! Pozor, cizí osoba v domě. 소녀가 웅크린 채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Pozor, dítě v nebezpečí. 할머니가 소녀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온 건데요. 우산으로 로봇을 꺼버린 할머니가 소녀를 안아주자 그 품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